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다이소 수납 정리 꿀템들이 있습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우리 집 평수 5평은 들리는 꿀템들로 소문이 났다는데요. 수납 정리 전문가가 직접 추천하는 다이소 꿀템 8가지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평수 늘리는 수납 정리 꿀템들이 궁금하신 살림이 분들은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4위 자석 후크입니다. 이 제품은 자석 재질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주방부터 서재, 화장실 어디서나 활용이 좋은 제품입니다. 가로 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로로는 최대 500g, 세로로는 최대 1kg까지 버틸 수 있어서 집안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관문과 주방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키나 마스크처럼 꼭 가져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영상처럼 이 제품을 문 앞에 붙여놓고 꼭 가져가야 하는 물건들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도 이 제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스레인지나 하이라이트 근처에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을 걸어보세요. 저는 가위나 국자를 걸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인테리어 신축봉입니다.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수납할 공간은 부족한데 물건은 자꾸 쌓여서 집안이 어수선하게 변하는 과정들 모두 겪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인테리어 신축봉은 주방부터 화장실까지 다양한 곳에서 수납 꿀템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화장대 아래의 빈 공간에도 압축봉을 2개 정도 설치해 볼게요. 늘어진 코드 때문에 보기 싫은 드라이기도 눈에 안 보이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드라이기 말고도 평소에 자주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옷장에는 이런 아까운 공간들이 많은데요. 긴 옷장에 짧은 옷들을 걸다 보면 아랫부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축봉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신축봉에 모자나 가방 같은 작은 소품들을 걸어 주셔도 좋고 위아래로 공간 여유가 많다면 바지를 걸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2위는 자석 부착 키친타올 걸이입니다. 이름만 듣고 키친타올만 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주방뿐만 아니라 현관문이나 화장실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뒷면이 전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금속으로 된 어느 곳에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냄비를 두 개나 걸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착력도 굉장히 강해서 떨어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을 하이라이트나 가스레인지에 가까이 두면 기름이 키친타올에 자주 튀더라고요. 그렇다고 멀리 두고 사용하자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저처럼 주방 모두 위쪽에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기름이나 음식이 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관문 우산 거리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젖은 우산을 발코니에서 말리거나 그냥 신발장에 넣지 마시고 키친타올 거리에 걸어만 주세요. 번거롭지도 않고 신발장 안쪽에 습기가 차지도 않아서 비오는 날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냉장고 틈새 수납 케이스입니다. 장 한 번만 보면 냉장고 공간이 부족해서 골치 아프신 분들 계실텐데요. 그럴 때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이 제품은 클립형으로 반찬이나 음식을 넣고 남은 냉장고 윗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꿀템인데요. 최대 1.3cm 두께까지는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웬만한 냉장고에는 전부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클립처럼 된 부분을 냉장고 선반에 끼워주시면 설치 완료. 영상처럼 치즈나 작은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정말 좋고요. 서랍형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넣은 식재료도 정말 편하게 넣고 꺼낼 수 있습니다. 4위 제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싱크대 도어 후크인데요. 도어 후크에 주방용 수건을 걸어놓아도 좋지만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주방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접어서 싱크대 바닥에 두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두면 한 장씩 꺼내기도 참 불편하죠. 게다가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활용해서 봉투 거리를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설치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싱크대 문을 연 뒤에 제품을 거치하시고 후크에 봉투들을 걸어 보겠습니다. 다른 후크식 거리나 고리의 경우에는 붙이고 나서 뗄 때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싱크대 문에 단순하게 거치시키는 구조라서 자국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제품은 서랍 정리 칸막이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옷장 안 옷들이 정리가 안 되고 옷길이 엉켜 있을 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길이 조절도 가능한 부분이 감동인데요. 보통 줄자로 서랍 길이를 재느라 고생하시는데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걸어서 보관하는 옷들이 있는가 하면 옷을 개서 차곡차곡 바닥에 쌓아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옷을 빼거나 다시 넣으면서 쌓였던 옷들이 와르르 무너졌던 경험들, 그리고 약속 시간이 임박하고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옷들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들 다들 있으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리 칸막이의 길이를 조절해서 서랍에 넣어주신 뒤에 옷들의 종류에 맞춰 하나하나씩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존의 서랍 상태 기억나시죠? 지금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쉬웠는데 이 정리 칸막이를 왜 지금 만났을까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드실 겁니다. 2위 제품은 내 맘대로 잘라 쓰는 칸막이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3위 제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제품은 자유도가 더 높다라고 해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선반 상태를 부끄럽지만 보여드리면 영양제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행주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놓여 있는데요. 이 제품으로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바구니를 하나 꺼내 볼게요. 그리고 들어갈 물건의 크기를 고려해서 칸막이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바구니에 끼워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널브러져 있던 친구들 다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원래 달려있던 바구니를 사버리면 용도에 따라 다시 사야 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내가 용도에 맞게 설계할 수 있으니까 참 신세계네요. 이 칸막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말 정리할 때 정말 좋습니다. 이 제품을 양말 서랍에 끼워주면 어떠세요? 깔별로 정리되니까 더 깔끔해 보이죠? 이 서랍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제품을 소개할 순서입니다. 1위는 바로 쏙 뽑아 쓰는 비닐봉투 정리함입니다. 보통 일회용 장갑이나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박스가 찢어져서 뭔가 정리 안 된 느낌을 받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먼저 일회용 봉투나 일회용 장갑을 원래 들어있던 패키지 박스 안에서 모두 꺼내주시고 비닐봉투 정리함에 반으로 잘 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용량이 큰 봉투라면 3번 정도 접으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넣었을 때 예를 들면 봉투와 장갑을 각각 넣으셨다면 어떤 게 봉투인지 장갑인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함 안에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스티커도 있으니까요. 넣어주실 때 스티커를 붙여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이곳에 종량제 봉투를 넣었을 때 참 편리하더라고요.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 수납 정리 꿀템 8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의 품명과 품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널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